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제작가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무진에 다시 와봤습니다. 오, 여러분 올 때마다 새로운 신제품이 탄생되는데 벅차네요. 이제는 설레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볼 때마다 제 눈이 다 호강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바로 보시도록 할 텐데 잠깐만요. 이 시트는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든 시트의 기술이 집약이 됐고 사실 다 편했는데 좀 더 개선됐다는 점을 확실히 포인트로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한층 더 좋아졌고, 아참 한 가지 더. 자, 이쪽에 하이루프 보이시죠? 하이루프는 이러한 외관으로 시작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신제품 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고객의 충족 사항들을 최대한 맞춰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들은 이렇게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제공하는 목적성을 좀 많이 안고 가는 것이 최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틈이 어때요, 김PD님? 꽉 찼네. 꽉 찼어요? 단차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햇살 받으니까 가죽이 또 장난이 아니게 또 이뻐 보이네요. 나파 가죽은 맞는데 더 좋은 느낌으로 탄생이 됐더라고요. 약간 만지면은 피부 같아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여기는 더합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거는 이쪽에 손을 넣고 딱 하시면 이제 락이 해제가 되거든요. 딱 2단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이 친구처럼 뒷보기가 가능한 모습으로 거듭이 나고요. 핸드폰을 쏙 넣으면 그냥 무선 충전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질을 보시면은 뭔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보실 겁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나 이 바닥의 이 대리석 느낌은요, 일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보여주기에 충분함을 저는 안기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융이랄까요? 그래서 착자감의 어떤 그 포근함을 좀 더 가미시킨 느낌이 들고요. 안전벨트를 착용을 할 때 이쪽도 이제 공학적으로 조금 몸에 지장이 없게끔 안쪽으로 따로 처리를 해놨다는 그 점이 인상 깊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터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시트를 전진 후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고요. 조절이죠. 그리고 USB 별도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요. 사이드 스텝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사이드 스텝은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JS 리무진 이 사이드 스텝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전 시간에 보셨던 이 친구의 다른 느낌으로 이 친구를 바라봐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자, 컵홀더입니다. 독특하죠?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션이 좋아요. 그래서 넣고 뺄 때 경쾌하고 재밌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시트의 전체적인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면 차분함을 안고 갑니다. 그 안에 고급스러운 질감을 더해놨다고 보여지고요. 헤드레스트의 여기는 JS 리무진에서 요즘 갖고 있는 트렌드의 어떤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이쪽으로 잠시 앉아 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 평탄화는요, 캠핑을 의미를 합니다. 캠핑을 하실 때 캠핑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들 잘못 안고 가셔갖고 쓰레기를 버리고 주차를 아무데나 막 하고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량은 그런 걱정을 벗어나셔도 돼요. 주차장에서 그냥 완전 버튼 하나로 릴렉션한 시트 위치로 이렇게 차박형으로 거듭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외형으로 보면 절대 캠핑카로 보진 않아요. 얘는 그냥 하이루프 있는 순정형 차량인가? 뭐 그렇게 보는데 실내로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바닥이 너무 이뻐요. 바닥이 진짜 이쁘죠, 김PD님.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일단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시트를 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절을 좀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 정도 좀 확보를 해놓을게요. 아, 여기도 버튼이 있구나. 여기도 있었어요. 아, 이게 원 버튼이구나. 한 번에 되는 버튼이고 얘는 부분적으로 또 되는 그런 버튼이 되었었네요. 자, 들어가는 이 수로 공간은 충분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대통령급이네요.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자,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는데 방송의 여파일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경을 와주십니다. 일단은 공통적인 사항들은 이제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요구를 하시는 것 같고요. 바닥재 훌륭하고요. 이렇게 팔걸이를 이용을 해서 김PD님 조절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디지털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맞지만 지금 김PD님 카메라는 보일 거예요. 등받이 쪽에 수동 컨트롤러가 있어요. 저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시트 통풍이구나, 그죠? 통풍 끄고 단계예요. 그리고
열선 되고 열선도 단계별로 되고요. 시트에 마사지. 마사지도 얘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모터 더하기 에어가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더 하나 더 안고 가셔야 될 게 운행 중이잖아요. 이동하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 사무실에 고정할 수 있는 친구보다는 약간은 더 내구력이 튼튼할 수밖에 없잖아요. 흔들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범위를 비교를 한다면은 지금 요초를 안 맞추는데 잠깐 방송 찍고 있는데도 이렇게 릴렉션이 되는데 장거리적으로 계속 힐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요. 허리가 좀 안 좋으시거나 평소에 장거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요 시트 꼭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마사지는 여러 기능들이 있고 지금은 허리 받침대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 또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네요. 메뉴를 가볼까요? 시트였고 설정이 있네요. 백라이트 이렇게 어둡고 밝고 또 메뉴 시트로 가면 또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시트 대단하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터치입니다. 한번 누르면 켜지죠. 좌측 등받이 그리고 우측 등받이 그리고 아래쪽 레일 앞으로 뒤로 됩니다. 재밌죠? 그리고 앞으로 뒤로 되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 할게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시선을 돌려보면요. 커다란 디스플레이, TV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은하수를 넣을 수도 있고 일부 순정으로 살릴 수 있는 거 순정으로 살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카니발의 특징이 이쪽 3열도 이렇게 그늘 창이 있으니까 이것도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옆으로 가볼까요? 한번 누워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거 떼드릴까요? 제 시선 위치에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머리 위에 트렁크가 보이고 트렁크 도어 트림도 다 나파 가죽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씌우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정을 가보니까 친환경적인 성분으로 붙여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차 냄새가 좋아요. 거북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 차박 형태로 이루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 모습으로 한번 보시면은 얼만큼 이 친구가 평탄화가 잘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작도 편리하고 일부 수납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 2열에 대한 컨트롤로 편하고 3열에 대한 컨트롤로 편하고 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저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폭발적인데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55만까지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고요.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네요. 현재 계약 대수가 엄청나고요. 저쪽에 출고 대기 차량이 있고 자, 요 테이블이 재밌으셨나 봐요. 이렇게 발받침 나가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펼쳐지게 됩니다. 테이블 지금 2열을 돕기 위해서 펼쳐놓은 거고요. 이쪽 시트를 지금 릴렉션하게 해놔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보인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사용 용도와 발받침의 용도는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주 큰 높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원터치로 작동이 어떻게 용이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본다면 굉장히 안락하고 편하게 나온 건 맞고요. 시트의 직조 자체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많이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틀립니다. 나파 가죽 중에서도 상의 가죽을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가죽적인 특성만 보시고 일단은 거기서 많은 범위 내에서 칭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뒤로 후면부를 한번 가보시면요. 완전 평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컨트롤 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들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완전 평상을 할 수 있고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완전 평상이 되고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속도나 스피드 전혀 주지 않겠습니다. 자, 완전히 평상이 됐고 그 다음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양쪽에 버튼이 있는데 한 번에 다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받침이 있어서 이 친구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요 이쪽에 여기 레버가 있잖아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아, 이쪽인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 상태로도 다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앉아 볼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와, 이거 김PD님 한번 앉아 보셔야 돼.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다닐 분은 없겠지만 캠핑할 때 진짜 이렇게 놓고 캠핑하고 낚시하면 딱 좋다니까요. 어때요? 편하죠? 이렇게 놓고 여기 애들 뛰어노는 거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자, 한 번 더 레버를 당겨서 돌리면 이렇게 리턴이 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생각보단 유용하고 재밌는 그런 리무진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JS 리무진의 신형 모델을 한번 만나보셨고요. 좋은 제품이에요.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공정하게 다양한 정보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